지금 판을 준비 중이라 오늘 결석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안 나오면 공라축 씨가 큰 시험에 빠질 것 같다는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왔고요. 요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인데 박성웅 씨가 노래를 합니다. 근데 이 노래가 참 좋은 게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래요. 그래서 아니 근데 뭐 돈 다 쓰고 그지돼서 돌아왔어 이런 노래가 아니고 근데 가스펠이 사실 여기 오신 분은 CCM 많이 하시는데 노골적으로 하면은 포섭할 수가 없잖아요, 그렇죠? 간첩도 항상 난파돼서 사는 게 뭐가 있죠?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 공작금 대주고.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참 쓸 수 있는 게 이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래서 박성웅 씨 노래 들어보면 약간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R&B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집 나간 근데 원래 분위기가 이렇습니까, 이병걸 씨? 무조건 웃네요. 가시가 아니에요, 가시? 분위기 이상하네. 저는 이런 행사 처음 나와봐서 제가 아무리 뭘 해도 다들 지야. 그럼 이병걸 씨가 이렇게 막 배치면 저 영혼을 보아소서. 아니 저 그랬어요. 저 교회 다닐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밴드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에 딱 하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에서 반주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드럼을 치면서 뭘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올겐에 앉아서 뒷모습만 이렇게 보이잖아요. 드럼을 막 치다가 엄마가 나를 보고 있을까 딱 봤더니 우리 엄마는 저 자식아 지금 심부터 치면 이러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앉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무안해서 그랬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 좀 이렇게. 그래서 저는 원래 교회에서는 이런 음악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나왔는데 CCM하고 사실 대중 가요하고 지금 선이 모호하죠. 그렇죠, 솔직히 말해서.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도 집에 가서는 CCM 안 들어요, 그죠? 가요 틀어놓고 오방 춤추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.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서 나이트 안 가본 사람, 부킹 안 해본 사람 몇 명 안 되잖아 지금. 그러니까 근데 이게 CCM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왜 그걸 사람들이 역겹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? 제가 그 얘기만 하고 가려고요.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면서 자기가 영광 받아서 그래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CCM 안 해요.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박수 받고 그리고 자기가 막 노래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이게 무슨 CCM이에요? 저는 그래서 CCM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게 그럴 경우는 차라리 그냥 열심히 믿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CCM을 제대로 해서 뭔가 끝을 보려고 하시면 최소한 무대에서만큼은 이렇게 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. 아니 우리가 겸손해야 뒤에는 우리가 앉아야 뒤에 하나님 서 계신 게 보일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딱 뒤에서 너 앉아 이 자식아. 아니 이렇게 살아요. 정말 저는 요만큼이라도 이상한 쪽으로 딱 가면 바로 망해요. 바로 망하고 동생 학비 안 되면 돈이 10원도 안 들어오고. 그래서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복 받고 복 빌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약간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게 뜻대로 안 사라져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여기 와서 웃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고 그리고 박성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 노래가 와닿는다 그런 분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성웅 씨 소개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남궁현 씨가 소개한 박성웅 형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수 한번. 예, 제가 이 탕자에 대한 노래를 이번에 썼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마음에 와닿으시면 바로 집에 가십시오. 네, 부탁합니다. 많이 힘이 들겠지. 하루하루 외롭진 않은지 하루 또 하루 무너져서 매일매일 난 너를 기다려. 돌아와 제발 돌아와. 뭐가 그리도 너를 힘들게 만든 거야. 돌아봐 뒤를 돌아봐. 내가 있잖아 애타는 마음으로. Please come back to my home. 예전처럼 다시 널 느낄 수 있도록. 하루 또 하루 많이 힘이 들겠지. 하루 또 하루 외롭진 않은지. 문 앞에 서서 매일매일 난 너를 기다려. 돌아와 제발 돌아와. 뭐가 그리도 너를 힘들게 만든 거야. 돌아봐 타는 마음으로. Please come back to my home. 돌아와. 감사합니다.